문노스의 장갑이 완성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것이 저희의 절대절명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절대절명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경원 원내대표님, 정말 지금 이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그런데도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저렇게 선거법 공수처법만 가지고 저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저러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답이 안 나옵니다. 아까 진짜 꼰대는 저쪽이라고 그러셨는데, 정말 진짜 꼰대 정권, 진짜 꼰대 정당이라는 생각이 우리가 절로 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꼰대 뜻이 결국은 남의 이야기 안 듣고 계속 자기 생각만 하는 게 꼰대 아닌가요? 그런데 사실 이제 대통령께서도 지금 똑같은 입장이세요, 보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 선거법 이야기 조금 더 드리면, 선거법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가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표를 찍었는데, 내가 찍는 국회의원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국회의원이 결정되는지 모르는, 내가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만 잔뜩 늘리는데, 그것이 내 표를 한번 행사해서 그 표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이번 문재인 선거법입니다. 수학 공식이 6개 나온다고 하죠. 그 가운데 또 추첨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뭐냐? 위헌적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 당에다 찍은 투표는 나중에 비례대표 계산할 때 표값이 적게 계산이 돼서 우리 당 정당 전체 득표율에 해당하는 것을 이미 지역구 의원에서 의석수를 확보하면 비례대표에서 한 자리도 못 가져가게 되니까 우리는 적게 계산이 되고 정의당이나 군소정당에게 표를 찍은 경우에는 과다 계산이 되는 그래서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우리가 2002년도에 헌법재판소 판결을 거꾸로 읽으면 당연히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국은 내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국회의원만 확대한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헌적인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지금 이 꼰대 정당이 망쳐놓은 그 사회주의적인 실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생 파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추경하자 뭐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추경 보니까 사실은 전혀 이뭐 재난 이런 추경은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결국 명목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무효화하고 철회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어벤져스란 영화가 유행이잖아요. 거기에 타노스의 장갑이 유행이라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문노스의 장갑이라고 이 패러디가 요새 유행된다고 하는데 이첫 번째 뭐 방송 장악, 두 번째 저 사법부 장악, 헌법재판소 장악 이러고 나서 나머지가 바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다. 우리 그래서 이 문노스의 장갑이 완성되는 걸 막아야 되는 것이 저희의 절대절명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절대절명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푸느냐? 결자해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 사과하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유성엽 대표가 원내대표가 돼서 인사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결국은 이 지역구 국회의원 수 줄이는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 하면서 패스트트랙에 그대로 있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것을 좀잘 이끌어서 전체를 좀 무효화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꾸로 지역구 국회의원도 늘이고 비례대표도 늘인다면 이거는 국민들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야기하는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는 쪽으로 저희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